항상 또 예민할 나이기도 하고. 어. 엄청 예민할 나이. 자다가 막 이렇게 꿈꾸고 막 이렇게 해서 아무튼 너무 좁은 데다 그러면은 이게 왜냐면은 저는 예전에 형이랑 둘이 방을 썼는데요. 정말 그때 막 이제 무슨 꿈이었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. 예, 근데 이렇게 하다가 뽀뽀로 막 꿈에서 이렇게 하다가 누구랑 하는지 모르는데 눈을 딱 뜨니까 형이랑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형도 그런 꿈을 꿨는지 아무튼. 근데 동시에 철방이. 눈을 떴어. 자다가 진짜 동시에 너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딱 치고 이렇게 자는 척 했는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형하고 얘기를 안 해요. 서로 기억을 못 하겠지 하고. 불편하죠. 아, 꿈결에. 그런 경우가 뭐 있어요? 그런 꿈 꿔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? 아, 그럼... 이 거짓말쟁이 없다고? 아니 근데 누나는 이 얘기를 듣고 전혀 그런 쪽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죠? 나. 저는 그렇게 막 이상한 건 없는데. 누나 입장에선 그렇고 그러면 동생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게요. 동생. 잠결에 좀 깼는데 손이 누나 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. 너무 놀라가지고 확 깨가지고 아 자기도 무섭고 다시 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밤샜거든요. 자기도 무섭고. 이렇게 자게 되잖아 우리가. 알겠습니다.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돼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잖아요. 사실 네. 누나 고쳐줘야 되니까. 네. 예. 아. 식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? 여기 어머니 같아요, 맞죠 어머니? 어머니. 네. 어머니 어떠세요? 딸 어느 정도인지? 아 진짜 많이 어질러요. 큰 딸이 같이 방을 썼거든요. 아 큰 딸? 예. 방을 같이 썼는데. 얘가 지쳤는지 엄마 나 주연이하고 도저히 같이 못 있겠어 하고 방을 얻어갖고 나간 거예요. 방을 얻어서? 방을 얻어서 집을 나갔네. 네. 아니 근데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. 엄청 받지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한올한올 있어도 이렇게 테이프 갖다가 청소 맨날 돌리고 뛰는 스타일인데 제가 청소를 하고 나가잖아요. 그럼 항상 그 아까 보신 대로 그대로예요. 진짜 저게 평소 생활하는 거. 아니 막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 일 가지고 막 심하게 막. 아 한 번은 그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방에서 구두를 신는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가끔 구두를 또 안 치울 때도 있어요. 아... 그래갖고 그걸로 머리 때 거울 새벽에 던졌는데 깨지고 막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. 싸우고. 좀 많이 참았었어요. 오늘 둘째 언니도 지금 나오셨거든요. 네. 언니가 솔직히 진짜 깔끔한 성격이긴 그런 성격이고 동생은 남보다 좀 많이 심하게 더러운 편이긴 해요. 객관적으로 봐도 안 치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봐도 동생이 치웠다고 얘기를 한 게 그냥 방바닥에 쓰레기를 옆으로 치워놓는 옆으로다가 치워놓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동생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? 제가 치워주려고 이제 자기 옷을 이렇게 만져서 이제 빨래통에 넣으려고 하면은 얘는 지가 이게 빤 건지 안 빤 건지 그 굴러댕긴 거에서 다 알아요. 그럼요. 그거는 질서가 있어요. 진짜 이게 막 어디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. 그거 건들지 말라고 화를 엄청 내요. 그래서 치우지도 못하고 주말에 집에 가면은 아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동생 방 가서 같이 자요. 본인이요? 둘째 언니도? 아니 이 집안을 왜 남동생 집안에 가요? 셋째 방에 못 자니까. 아니 좀 본인이 힘들면 언니들이 치워준다면 내비두지 왜 못 치우게 해요? 저는 제 물건 만지는 게 너무 싫어요. 안 깔끔해도 되니까 네. 내 물건 만지는 건 너무 싫다. 네. 근데 온 가족이 이렇게 다 고민인데 방을 좀 치워볼 생각은 없어요? 근데 치우면 그니까 원래는 제가 혼자 자는 게 너무 싫어서 무섭고 동생이랑 같이 자는 건데 그러니까 치우면 동생이 제 방 가서 잘까 봐 못 치우는 것도 있어요. 예예? 예? 이게 무슨 일이야?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. 이상하긴데 혼자 자는 게 무서워서 진짜 못 자요. 그러면 엄마랑 자면 되잖아요. 엄마랑도 자봤는데 남자가 더 듬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자기 무서워서 겁이 좀 많은 편이고. 자, 우리 동생. 겁 많은 건 알았는데요. 원래도 겁이 많아요? 예, 많긴 한데 그것 때문에 청소를 안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. 자, 오늘 고민의 주인공 누나 때문에 정말 그래 이거 다 참어. 하지만 이것만큼 못 참어.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랑 제 공간이 없다는 거. 아. 제가 오죽하면요. 잘 곳이 없으니까. 잘 곳이 없어요. 집인데 잘 곳이. 주말에는요. 친구 집에서 자거나 늦게 돌아다니긴 해요.